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요. 공동 번역과 NIV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와 네겝 온 지역과 고센 지방 전부와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악지대와 야산지대를 점령하였다. So Joshua took this entire land, the hill country, all the Negev, the whole region of Gosen, the western foothills, the Araba, and the mountains of Israel with their foothills.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산악지대와 네겝 온 지역과 고센 지방 전부와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악지대와 야산지대를 모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세일을 향하여 우뚝선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거기에 사는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From Mount Harab, which rises toward Seir, to Baal Gad in the valley of Lebanon below Mount Hermon, he captured all their kings and struck them down, putting them to death. 단어를 잠깐 보면은 struck 하면은 strike의 과거 분사입니다. 동맹 파업으로 폐쇄 중인 그런 뜻이고요. strike 하면은 원형 strike, 세게 치다, 부딪히다, 손이나 무기로 때리다. 세 번째로는 공 등을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e captured all their kings 하면은 여호수아 he captured 사로잡았죠. 그들의 모든 왕들을 all their kings and struck them down 쳐서 때려 눕힌 거지요. putting them to death.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나라들을 모두 다 정복하고 왕들을 모두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싸워야 했다. Joshua waged war against all the kings for a long time. 그래서 waged 하면은 임금을 받는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노동자들의 뜻이지요. 또한 wage 하면은 보통 주 weekly 일주일 단위로 받는 임금 그 salary 그 임금을 wage라고 합니다. weekly로 받을 경우에는 salary는 보통 한 달 단위로 받게 되지요. 두 번째는 전쟁 전투 등을 벌이다. wage에는 전쟁이나 전투 등을 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뜻이 사용되어진 거죠. Wage war 하면은 전쟁을 수행하다. Wage war against the country 하면은 어느 나라와 전쟁하다 뜻이고요. Wage war against 하면은 무엇에 대한 전쟁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wage war 전쟁을 수행하다. Wage war against all kings for a long time. 이 왕들과 대항하여서 오랫동안 싸워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스페시픽하게 그 long time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들과 싸워야 하였었던 여호수아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 사는 휘족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어 관계를 맺은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 밖의 도시들은 모두 싸워서 빼앗았던 것이다. Except for the Hebrites living in Gibeon, not one city made a treaty of peace with the Israelites who took them all in battle. 여기서 in battle 하면 전투를 벌였다. 전투 중에 그런 뜻이 됩니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족 그래서 except for the Hivites living in Gibeon, Gibeon에 사는 히위족만 not one city made a treaty of peace with the Israelites. 그
다른 사람들은 그 트레이터 피스 하면은 그 평화의 우호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런 시티가 전혀 없었음을 오직 그 기본에 사는 희위종만이 평화를 원했었지요. 화평하기를 원하여서 그들과 화평하게 하였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 물장사를 하게 했었죠. 전에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가차없이 전멸시키려고 야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쓸어버리게 하셨던 것이다. For it was the Lord himself who hardened their hearts to wage war against Israel, so that he might destroy them totally, exterminating them without mercy,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여기서 hardened 하면은 굳어진, 경화한, 단단해진, 강해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면피한, 무정한, 무감각한. 그리고 세 번째는 확립된, 상습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exterminate 하면은 몰살시키다. mercy 하면은 자비, 고마운 일이 됩니다. merciful 하면은 자비로운, 다행스러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가차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For it was the Lord himself who hardened their hearts to wage war against Israel.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조금만 화평의 마음을, 조금만 누그러져서 화평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은 그들이 정말 평화할 수가 있었고, 모두 함께 평화함으로써 잘살 수가 있었으면,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쓸어버리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지요.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모두 다 전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준비한 기도문을 읽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들을 대항하여 큰 승리로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과 왕들은 모두 전멸시키셨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오직 한국과 한국 사람만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한 의로움과 정절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한번 믿고 선택한 주님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오직 섬겨야 할 주님 되심을 더욱 믿고 더욱 신뢰하며 영광 돌리며 경외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되시오며, 오직 주님만이 나